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덕촌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2억대 세컨하우스로 굉장히 적당한 아담한 그런 매물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지금 한창 더울 시간이긴 한데 일단 현장 제가 지금 와 보니까 덕촌리에 또 이런 지역이 있는지 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저도 참 여기는 또 처음 와봤는데 주변 뭐 혐오시설 전혀 없고요. 주변 산세 너무 좋고 일단은 새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새소리가 굉장히 좋고요. 공기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저 용문 연수리를 가장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 지역도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좀 입지를 가지고 있네요. 자,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인데 진입로에서 지금 약간 경사를 좀 올라오셔야 되고요. 지금 뭐 시멘트 포장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행은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뭐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으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측에 자리 잡은 요 단층 주택 되겠고요. 일단 경계 따라서는 조경수들과 그다음 예쁜 꽃들 그리고 석축으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공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 정면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한 3대 정도는 여유롭게 주차 가능하시고요. 뭐 캠핑카라든가 대형 차량도 충분히 주차 가능하게끔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좀 빼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잔디, 뭐 조경수 이런 부분이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고요. 그뭐 디딤석도 잘돼 있죠. 예, 그리고 토지 모양은 약간 정방형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을 최대한 뒤쪽으로 앉혀서 좀 효율적으로 마당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뭐 야외수도가 우측에 정화조 메리트 있고 텃밭도 이렇게 좀 앙증맞게 좀 아담하게, 예, 너무 넓게 하시면 또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으셨고. 음영수는 지금 공동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좀 관정 하나에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을 많이 쓰진 않으니까. 자, 주택의 뒷부분은 파쇄석으로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면에 우측의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지금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일러는 이제 기름 보일러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난 창고가 좀 작다 그러면 지금 주택의 뒷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컨테이너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으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요즘 코스트코에서 조립식 창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여분으로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뒷부분도 해가 굉장히 잘 들어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주택의 외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부분 이제 스타코 마감이 돼 있고, 현관문 있는 쪽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나무 소재 마감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경사 지붕에 이제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돼 있고, 처마라든가 뭐 징크로 후레싱 돼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예, 좀 무난하게 시공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상당히 좀 주택의 면적 대비 좀 넓게 빠져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좌측에 신발장, 정면에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방도 상대적으로 좀, 세컨하우스 치고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좀 이렇게, 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일부러 설계를 하신 것 같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여유롭게 놓을 수 있게끔 공간 마련이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2구 인덕션 매립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세컨하우스라서 크게 뭐 살림살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방 사이즈도 상당히 좀 넓은 편이에요. 예, 굉장히 넓은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 우측에 욕실도, 예, 세탁실 겸 욕실입니다. 예, 세탁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그래서 좀 넓게 또 빼놓으셨네요. 그죠? 굉장히 좀 넓습니다. 어쨌든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이죠. 자, 거실도 이렇게 보면 딱 주방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양쪽에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창 크게 빠져 있고요. 이중창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안방, 안방 되겠어요. 안방 들어가시면
한쪽 벽면 전체가 다 붙박이장, 그리고 NX 브랜드로 시공이 또 돼 있어요. 브랜드 시공 하셨고, 방 안쪽에 아담한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두 개, 욕실 두 개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담한 주택이긴 하지만 욕실 자체는 또 이렇게 또 여유롭게 또 빼놓으셔가지고, 예, 뭐 그냥 쉬러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 매물은 단층 주택이고 방 두 개, 욕실 두 개, 거실과 주방, 그다음에 분리가 돼 있고요. 예, 그쵸. 그리고 이제 확장된 부분에 창고, 보일러 시계 창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덕천리에 소재하는 2억대 아담한 전원주택, 세컨하우스죠. 소개시켜드렸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저 산, 능선이 바로 용문산 산줄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떤 전반적으로 조망권이라든가 여러분이 조금 자연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용문 시내 1권역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용문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자연과 좀 친화적인 어떤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날씨가 갈수록 이상하게 또 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매물 촬영 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